할렐루야, 뉴욕 교회의 복된 소식을 널리 알리는 언론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.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과 사랑을 전합니다. 저는 제 38기 뉴욕 교회 부회장 기호 1번으로 입후한 이재덕 목사이고 뉴욕 사랑의 교회에 담임하고 있습니다. 저는 금번 뉴욕 교회의 37회 정기 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입후하였습니다. 이 아래와 같이 회장 입후 소견을 전하여 드리고자 합니다. 첫째로 지난 교역 봉사를 통하여 회장 입후를 하게 되었는데요.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또 할렐루야나 체육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교육과 위로와 사랑을 받고 저도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하면 좋지 않을까 그 젊은 날의 그 소망을 오늘에 이르러서 여러분께 쓰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로 어쨌든 부회장의 입장에서 신임회장님을 뽑히라고 정책을 제대로 도와드릴 겁니다. 제 개인의 의견은 있을 수가 없고 회장님이 당선되신 분의 정책에 저는 항상 대화와 언론의 대상만 되어드리고 또 이렇게 협력할 것입니다. 그리고 하악과 상징의 뉴욕 교회의 역할을 다할수록 노력하겠습니다. 둘째로 뉴욕 교회에 위해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서로 언론하고 사랑해 나가겠습니다.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데 선교나 전도나 또 교육, 세미나 이런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네 번째는 이 세대의 교육을 실천하는데 우리 청소년들, 우리 자녀들 마약이나 또 도박, 알코올 중독, 이성관계 이런 문제로 또 문화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여러 행사를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. 작은 교회에 힘을 돕도록 하고 또 비교적 큰 교회도 다양한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또 작은 교회들을 도와드리도록 힘쓰겠습니다. 여섯째로 이웃을 한번 더 돌아보는 방안으로 선한 사마리아 노부운동이나 노숙자 쉼터 등을 우리 한인회나 지역 봉사단체와 어머니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. 일곱 번째로 더 머리를 숙이고 섬기겠습니다. 모든 일들에 겸손하게 독립자와 성도들을 동포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항상 경청하고 언론 안에서 더불어서 교육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